지금부터 본격적으로 2019 관광객 맞이 강화 봄 콘서트를 시작하겠습니다. 도시답게 아 시작을 아주 웅장하게 시작을 했는데 자 이제 첫 번째 초대 가수 이제 어떤 분의 무대일까 뭐 강화군을 놀러 올 때 이분들의 노래를 들으면서 오면은 그 여행이 더 즐거울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렇죠? 제가 태어났을 때 이분들이 그때부터 뜨거운 사랑을 받으셨던 분들인데요. 저는 알고 있습니다. 이분도 굉장히 팬이에요. 자 정식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서정적이고 수수한 가사와 또 아름다운 멜로디로 30여 년간 큰 사랑을 받아온 바로 여행 스케치의 공연입니다. 자 여러분 여행 스케치를 박수로 만나보겠습니다. 어서오세요. 오래되다 보니까 다리가 풀려가지고 이제 또 넘어질 뻔했습니다. 왜 이렇게 지가 놀아? 몰라 이러고 있잖아. 이 우준아 이러고 있잖아. 이거야 뭐야 오빠 누나라 아, 유니준언이요? 유일의 여행 스케치부. 유일의 스케치부. 여행 스케치 여러분이 모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또 노래를 선물할 테니까 모두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길 바라겠습니다. 어떻게 주는데? 오늘이 첫이야. 여러분 안 추우세요? 네. 추워요 안 추워요 반반인 것 같은데. 준비되는 대로 바로 노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반갑습니다. 여행 스케치입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유일한 아저씨다. 기분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강화 봄 콘서트이기 때문에. 잘 나오고 있나요? 자, 강화 봄 콘서트를 맞이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질서 정연하게 네. 또 첫 오프닝 여러분들 그 무대 매너를 보고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. 이렇게 음악에 대한 열정이 한 분 한 분 모여가지고 정말 멋진 콘서트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. 네. 자, 이런 좋은 느낌을 살려서요. 여행 스케치 첫 곡은요. 왠지 느낌이 좋아라는 곡으로 시작하겠습니다. 박수! 가시오! 왠지 느낌이 좋아! 온종일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아 이 기분 주위는 두려워 너에게 곧 빠져드는 내 모습 멈출 수 없기에 하지만 왠지 느낌이 좋아 자 다같이 박수 Shut up.
강화의 봄을 닮은 노래였습니다. 네, 제목이 네. 왠지 느낌이 오, 네, 준비된 관객인 것 같아요.